자, 유튜브 분들, 자, 트위치 분들, 제 유튜브 채널 사랑해주신 모두 분들, 네, 반갑습니다. 네, 돌아온 붕어요. 이번에 보여줄 플레이는, 기사로, 그냥 공략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공략하는 거. 뭐,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쉽게 공략하는 거, 누구든지 따라 할수 있도록, 이거는 포블링군이 동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매니저가 있는 포블링군이 네, 동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건 포블링군이 따라 하셔도 됩니다. 기꺼이 따라 할 겁니다. 더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건 기꺼이 따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포블링군이 정말 기꺼이 따라 하지 않을까. 자, 화살 버리고요. 자, 기사는 연사를 좀 걸어도 돼요. 연사 걸리면서 하세요. 기사는 뭐 워낙에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설명을 최대한 간단하게 하면서 플레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기사라 있는 이상 무난한 루트 나갈 거고요. 무난한 루트 나갈 겁니다. 어려운 루트로 갈게요. 아, 오늘 고TVG가 이상한 거였네. 생각해보니까 고TVG가 상당히 이상한 거였어. 자, 이름은 호구. 자, 남자는 호구죠. 돈 벌어다 주는 기계. 호구라고 지으면 이렇게 건틀릿을 줍니다. 짜잔. 반드시 호 짓고 하이픈하고 구를 지어야 건틀릿을 줘요. 남자라면 건드리시죠? 보통 이게 아이템 설정할 때 이게 플레이가 이제 아이템 선호도가 좀 갈리는데 초심자분들은 투구를 하는 게 좋대요. 좀 고수나 테크닉을 중요시 하는 사람들은 건드리스 하는 게 낫습니다. 한대 때리고, 자, 올려치기. 워낙에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던드를, 제가 봤을 때 던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게임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던드를 처음 하시는 분. 던드라는 게임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뭐 고전 게임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접하셔가지고 던드의 매력에 빠져서 나도 이 던드를 좀 해보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될까 결국 겁이 난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 처음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가장 무난하게 접할 수 있는 캐릭터가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도 어려워요, 이 게임. 쉬운 게임 아닙니다. 저번에 누구지? 윤명근이 말도 안 되는 미션 주셔가지고, 그때 뭘로 했더라? 쌍칼로만 깨라고. 쌍칼로만 깼습니다. 처음에 그때 저분이 굉장히 어이없는 미션을 주셨어요, 제가. 쌍칼로만 깼습니다. 처음 상대에게 된 원어치예요. 참 어렸을 때 진짜 어려웠어요, 예상이. 자, 여기서 딱 중간 되는 지점. 이게 딱 여기서 칼질하고. 자, 잡고. 자, 붙었을 때, 내려찍기로 한번 때리고, 내려찍기 한번 먹이고, 붙었을 때, 내려찍기 한 방. 자, 이런 식으로 먹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내려찍기 한 방. 이런 식으로 하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하드루트입니다. 이렇게 가면 오라시에서 이제 사람도 이상하게 쳐다보죠. 왜냐면 오라시에서 하면 보통 19은 다 스콜피언이거든요. 왜냐면 이 길 루트 자체가 상당히 손해본 루트이기 때문에 돈에서 한 4천원, 5천원 정도 손해보거든요, 반드시.
일단 건드리지 깨지지 않도록 그런 잡챙이들 몹들한테는 거의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 힘들 미션 합니다. 전 선입금 안 하면 안 합니다. 선입금 안 하면 안 해요. 배팅을 하시고 내가 가장 좋아할 때 건진지 아세요? 좀 시청자들이 음주하셨을 때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보통 음주하실 때 제가 이렇게 분위기 띄워주면 본인도 모르게 소비 심리가 촉진이 돼서 만원 후원할 거 2만원 후원하고 2만원 후원할 거 3만원 후원하게 됩니다. 임명근님 만세! 만만세! 최대한 띄워주는 거. 자, 여기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다코어리오 1호기를 만나게 돼요. 이 녀석은 저도 솔직히 좀 빡세하는 녀석인데, 자 일단 칼을 맞춰놓고, 자, 하나만 맞춰놓고 잘 때리고, 못 때렸다가 올로 그렇죠? 센터 끝났죠?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어때요? 잡시죠? 자 일단 칼을 팔고, 자 드워프를 할 때는 오히려 안 샀는데, 아 이거 살 필요 없어. 아 맞다, 칼만 있으면 됩니다. 자, 칼만 있으면 돼요. 칼 사고 오일 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다 해주고요. 됐습니다. 자,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면 바로 성장을 나오도록 합니다. 에피테스님 어서시고요. 자 우리 하피 후라이드 치킨 잡으러 갑시다. 하피가 야식거리로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하피는 패배하는 순간 바로 밀가루 운동에 빠진 다음에 바로 200조가 넘는 기름 연못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고기로 재탄생되는 거예요. 자, 칼 맞춰놓고 한 이 정도 위치? 자, 딱 중간 여기서 1,2,3,4,5,6,7,8 때리고 자, 올려치기 자, 백점프 하면서 올려치기 자, 거리 벌어졌죠? 대시 한번 하고 올려치기 자, 맛있는 자, 한방 콤보로 이렇게 맛있는 하피치킨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칼집을 잘 들어야 나중에 양념을 넣었을 때 잘 들며가서 굉장히 그 적절하게 상호적인 한 시간과 장수 있죠? 마초하고 초선입니다. 마초하고 초선 얘는 너무 분량이 뻔하니까 아니 기사는 실수할 수가 없어요. 실수하면 안 돼. 여기서 자 한 대 때리고 원 투 자 집에 가 지옥으로 가라.
아니면 뭐 그거 뭐지? 축약 버전을 하면 돼. 축약 버전. 그러고 보니까 기사지 노데비지 아닌가? 나 너 지금 노데비지 같은데? 맞죠? 노데비지 맞죠? 지금까지 노데비지인 것 같은데? 아 맞아 기억이 없어. 내 기억이 맞다 노데비지가 맞아. 역시 기사는 좋은 캐릭터. 거기다 속전속결로 잡았어. 기사가 워낙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뭐 대시기를 굳이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살살 때리면서 좋아요. 네, 미션 가는 건 좋은데요. 크게 가는 거 좋아합니다. 스케일이 큰 거 좋아해요. 여기서 날파리 없애고 저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 밑에 투구 먹고 자 저 굴은 상대하지 마세요. 어차피 남은 거 없어요. 상자만 열고 한 바퀴 돌고 AB암 쓰고 이것만 먹고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죠? 여기서 포션 먹고 아래로 한 칸, 두 칸 한 다음에 다시 동굴로 들어가서 앉아서 상자를 깨요. 이렇게 괜찮아. 몸 안 맞습니다. 자이언트죠. 비트는 안 맞아요. 자 여기서 상자 맞춰놓고 자 이 팻말 한번 이렇게 높이 맞춰서 클릭한 다음에 달려서 한 번 더 달리고 끝에 왔을 때 보라가 일단 치고 그냥 끝으로 붙으면서 나오려고 할 거예요. 여기서 원 투 원투 원투 원투만 하시면 돼. 원투 방송 토끼네님 오세요. 원투 원투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여기서 아까 그 눈가리 얻어서 자, 레미테이션 부채로 바꿔주고요. 자, 여기서 이거 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칼 한 네 자루만 사요. 됐어. 자, 나오자마자 때리 구석을 밀어서 칼 한 자 던지고 때리고 자, 칼 한 자 던지고 자, 가드 열릴 때 때리고 칼 하나 던지고 때리고 에이 다 잡을 줄 아시잖아요. 다 잡을 줄 알잖아요. 뭐. 다 잡을 줄 아시는데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와 현재까지 노데비지야. 맞죠? 현재까지 노데비지고 모든 보스를 한 15초내에 다 잡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얘네도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생각 좋다고요. 대단한 거 아닌가? 자, 얘네들 잡을 때는 Y2구에 활용을 해서 잡아요. 그리고 얘네들한테 특히 맞으면 안되는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물어뜯기는 공격 있잖아요. 그 공격이 다단히 뜨기 때문에 그 물어뜯기고 한 4번 물어뜯기면 아이템이 그냥 깨져요. 뭐 다른 공격 한번 맞을 수 있는데 물어뜯기는 공격 맞으면 안됩니다. 웬만하면 데미지가 없어온 게 아니라 공격이 연타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템이 깨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오케이 역시 되는 놈 됐다. 역시 되는 놈 돼. 역시 기사는 대놈이었어.
자, 여기서 그냥 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달려요. 슬라이딩을 하거나 달리거나. 여기서 ABO 하나 먹고 그냥 달립니다.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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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꼭대기에서 그냥 스킵. 잡으실 분 잡으세요. 점수 얼마 안 됩니다. 아이디도 얼마 안 나오고요. 개고생하기 싫어요. 상자 열고 라이팅 먹고 자 여기서 이 폴리오 벤저 맞춰놨죠? 바꿉니다. 괜찮아 안 맞아요. 건트리까지 죽기 때문에 데미지가 엄청 잘 들어갑니다. 자, 어때요? 잠시죠. 다 껍다고요. 여러분 이제 적들의 보스들한테 연민의 적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 연민의 적을 느끼셔야 돼요. 자, 계속 떠있는 이유가 신발 아이템을 먹었기 때문에 레비테이션 부츠라고 신발인데 파란색으로 된 신발이 있어요. 그 신발은 아이템이 깨지지 않는 한은 그냥 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홀리오 벤저 같은 경우에 제가 푸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좋고요. 잠깐만 뭐 안 나왔는데? 설마 이상이다. 안 죽은 줄 알았어. 어, 여러분 보셨죠? 얘네들한테 원래 찌끔찌끔 몇 대씩 맞는데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아직까지 노 데미지입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보스가 불쌍하죠? 자, 여기서 망치만 삽니다. 애교를 살 필요 없어요. 자, 이거 아까 그 디스플레이어 비스트한테 얻은 스킨 바꿔주고 항상 클릭하세요. 그냥 이렇게 오자마자. 자, 팔고요. 약화님 마우세요. 클릭하고. 자, 여기서. 자, 공룡알 맞춰놓고. 자, 아까 말했죠? 그때, 언제 말해줬는데 다시 설명해줄게. 블랙드래곤을 만나려면, 여기서 오답을 네 번 맞추면 됩니다. 오답을. 지금 한번 맞췄기 때문에 설명,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요 코볼트 앞에 팻말이 있습니다. 내가 코볼트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코볼트는 반사적으로, 저 팻말을 부술 거예요. 부수면 팻말 그 잔챙이들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두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 팻말 잔챙이들이 부서지면서 바닥에 흩어지면서 찌꺼기가 남는 경우에 그 방향 표시가 남는 경우가 있고 안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방향 표시가 남을 방향 표시가 남을 때는 그 방향 표시한 대로 가면 되고 방향 표시가 안 남을 때는 그 코볼트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정답이거든요. 그러면 오답은 어떻게 하냐고 반대로 가면 돼요. 방향 표시가 남았을 경우에는 방향 표시가 가는 방향 반대로 가면 되고 만약에 아무것도 안 남았을 경우에는 코볼트가 도망가는 방향 반대로 가면 됩니다. 자, 때립니다. 때리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코볼트가 가는 방향 반대로 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팻말 때리겠죠? 때립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자, 코볼트가 가는 방향 반대로 때리겠죠? 자, 이번에 나왔어요. 위를 향하고 있대요. 자, 아래로 가겠습니다. 처음에 어렵지 나중에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져요.
슬라이딩 한번 하고 공격을 던지고 아까 산 망치 던져주고 그럼 보스한테 한 대도 안 맞은 거 실합니까? 보스가 아니라 나 한 대도 안 맞았어.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한 대도 안 맞았어. 어? 여러분 던담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단 한 대도 안 맞았어요. 맞아라. 오케이. 에비안 쓰고. 자, 바로 먹고. 자, 검 풀고요. 자, 검 푸는 거는 에피엠대로 풀겠습니다. 오라실. 검을 풀어야 아 그건 맞은 게 아니잖아요. 어 이제 한 대 맞았네. 이걸 풀어야 오락실에서 보수로 인정받았거든요. 괜찮아 이거 맞는 건 좀 감안합시다. 제 엘프로는 한 대도 안 맞고 풀어본 적 있어요. 방송에서 기사는 두 대 맞고 풀어본 적 있습니다. 이게 최고예요. 아이 건드리 깨졌네요. 괜찮아요. 다시 내려가면 있어요.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락실에서 단 3번 맞고 푼 사람 있어요?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어? 여러분 오락실에서 꽃반지 하나도 안 쓰고 3번만 맞고 푼 사람 있냐고요. 여유있게 시간적인 시간대 여유가 생기면서. 왜 그때 드워프보다 푸는 속도가 훨씬 빠르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훨씬 빠르죠. 드워프는 엄청 고대잖아요, 엄청. 솔직히 드워프는 진짜 끄고 싶어요, 검 풀 때. 드워프로 검 안 풀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근데 기사 봐봐요. 와. 이게 기사입니다. 이게 사기 캐릭이 위험이에요, 사기 캐릭이 위험. 검들이 안 주네? 이게 사기 캐릭이 위험이에요, 여러분들. 자, 레드드래곤 FM들 잡아볼게요. 일단 올라치기 한번 해주고 올라갔을 때 어! 아! 너무 피를 너무 빨리 뺐어. 어, 너무 빨리 뺐어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뺐어. 어, 역시 데미 잘 들어가네. 야 센세님 상구적기 때는 히터번간 안하시다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오락실에서 이 던드르를 고수로 인정받으려면 세가지를 해야돼요. 일단은 점검을 저 점프 캔슬 스킬을 이용해서 풀줄 알아야 된다는거. 두번째는 뭐냐하면 레드드래곤은 정면 돌파에 싸울 수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의견이 좀 갈리는데 어전드트로 가서 공략이 가능한 혼자서 어전드트를 갔을 때 별 어려움 없이 공략이 가능한 세 가지가 되면 오라시의 던드를 고수로 이동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플레이가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해요. 어전드트 다 갔죠? 저건 풀었죠? 레드드래곤 잡았죠? 맞죠?
자, 이러면 이제 무서울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게 전혀 없어요. 건드리주면 좋을 텐데. 오, 줬어. 이야, 말 끝나기 무섭게. 와, 단 세 방이야. 와, 얘네들 꽃반지였어. 대박. 여기 기사는 이런 캐릭터입니다. 기사는 이런 캐릭터. 이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한 건 기사가 아니라 백정이에요, 백정. 자, 여기서 한 대만 때려서 기절시킨 다음에 일어나려고 할 때 던져줍니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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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던지면 안 되고요. 그냥 던지면 이게 데미지가 제대로 안 들어가고, 얘가 누웠다가 다시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던져야 저 에비올 데미지가 고스란히 다 들어가요. 여기 마지막 여자기 때문에 마음껏 터치해주고 나옵니다. 던드에서 나오는 마지막 여자기 때문에. 딱히 드릴 곳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헤라린 바로 에비호이 쓰면 안 되고요. 어 뭐야, 실수했네. 와, 이런 실수를 하네. 자, 문 때리고 난 다음에 던져줘야 돼. 왜냐하면 에비호이 저거 에비호이 많아도 데미지 못 뽑아요. 그래서 타로 단 두 패턴 정도 때리고 난 다음에 피를 한 반줄 만들어서 에비온 던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제일 확실하고. 이제 올 때는 좀 피를 좀 봐야겠네. 오, 꼽았지. 야, 재수야. 몇 개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대박인데요? 자, 안전히 그냥 갑시다. 얘는 그냥 잘 싸우시면 됩니다. 에이, 두 개 깨지. 두 개 다 깨지. 네, 공격이 한 번에 어베이크님 뭐세요? 나 죽을 뻔했네. 이 보스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물론 라이트닝 반지 쓰면 쉽게 깰 수 있죠. 지금 한 5개 6개 쓰면. 근데 일부러 몸빵을 해서 좀 아이템 아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네, 어베이크님 뭐세요? 어베이크님 반갑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자칫 잘못하다 죽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이 주변 아이템을 좀 아끼고 싶어서 몸빵을 좀 한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뭔 말씀하시는거지? 저분 자다일 나셨나? 여러분, 저 웨이크 요 206이라서 자달란 거예요? 이거 무슨 방이에요? 여러분, 이게 본방이 아니면 이게 무슨 방송이죠? 본방이란 말 뜻을 이해 못하시나? 아니,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상한 건가? 생방송은 본방이라 얘기하지 않나요?
이게 생방이잖아. 내가 잘못 얘기하고 있나? 내가 이 본방이나 말티스 잘못 얘기하고 있나? 그럼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방송 언제 방송 언제부터 시작하시니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그 님이 질문에 잘못 날리신 거야. 그리고 다 저는 방송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아요. 방송 시간을 되도록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약속을 못 지키기 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개인 방송은 방송을 할 때 내가 부담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담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부담을 가지고 막 그 시간 시키는데 이렇게 하면 만약 그 시간 늦어보면 지각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게 여러분들은 또 그 시간 지키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자기들 편한 시간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게 난 그게 진짜 웃겨요. 뭐냐면 스트리머들이 왜 생방시간 지키라고 막 이렇게 갈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자기들은 그 본방 시간 안 지키잖아. 그러면 스트리머한테 본방 시간 지키래.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 아니에요? 내가 이상한 건가? 여러분 제가 이상한 건가요? 자기들은 그 시간 딱 지킨다 보장도 없으면서 스트리머는 그 시간 지키래. 저는 그런 걸 막 이렇게 갖춰놓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느끼는 대로 할 거예요. 자, 아무튼 잡아주고 보통 ABOE라고 이제 망치를 사는데 저 같은 경우에 망치만 가지고 잡을 거예요. 망치만 이용해서. 지금 뭐 아이템 크게 안 나와도 돼요. 자, 폭반지 또 나왔네. 7개죠 그러면. 여기서 ABC로. 풀장비죠. 자, 바로 보스전으로 가겠습니다. 올려치기 한번 하고 대시 올려치기 한번 하고 때리고 네, 올려치기만 하시면 돼요. 찍고 망치 던지고 올려치기 쉽죠? 때리고 망치 올리고 올려치기. 자, 요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어때요? 잡히죠? 그러고 보니까 나 보스한테는 에즈홀드는 제외하고는 한 대도 안 맞았네. 에즈홀드한테만 좀 오지게 맞고 나머지 보스한테는 한 대도 안 맞았어요. 못 믿겠으면 제가 플레이한 거 다 되돌려 보시면 돼요. 전부 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나그파랑 이제 신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 신 이제 나그파 상대할 때 나그파 혼자만 남겨놓고 나머지 그 잔챙이들 블랙드래곤하고 마티코 다 잡을 겁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지금 망치가 맞춰져 있거든요. 대마치. 자, 좌측에 마티코, 우측에 블랙드래곤 할 겁니다. 블랙드래곤 시작하자마자 블랙 쏠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하면서 슬라이딩 한번 해요. 한번 두 번 망치 던치면서. 아, 이비를 붙을 것 같아, 자, 아, 죽였다. 아, 저 쓰레기. 다행이다. 자, 끝났죠? 잡고. 자, 블랙드래곤만 잡으면 끝난 거라고 보면 돼요. 마티코는 워낙 쉬우니까. 자, 끝났죠? 족박지 그래, 이게. 상대할 가치도 없는 녀석이죠.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 까불었어? 아무것도 아닌 녀석이에요.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10만 남게 되죠. 자, 신을 신나게 잡아봅시다. 자,
자, 라크리로 잡을까요? 그냥 깔끔하게. 저는 얘네를 막 시간 개기면서 잡고 싶지 않습니다. 전 숙제속결이에요. 다른 분들은 막 아이템 다 써가면서 막 그렇게 좀 잡는데. 이렇게 해서 기사는 뭐다? 사기다. 기사야말로 사기다. 드워프는 잘하면 좋은 캐릭터지만 못하면 힘들지만 기사는 누구나 다 누구한테나 열려있는 캐릭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코블링군 이거 반박하지 않네요. 어떻게 지금 이 플레이를 이 플레이는 포블링을 반박하지 않아요. 드워프는 엄청나게 비방을 했었거든요. 보면서 스냅시키지 말려고. 근데 기사로 하니까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오네. 자,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기사로 하는 거.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윤명근님 계십니까? 윤명근님 계세요?